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뒤로 달려온 흰색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우글우글 하다가 그 벼락치면 딱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가 났어. 그랬는데 나와서 본 게 사이카는 어디로 가고 있고. 뒤에서 들이받친 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에 이곳까지 100m를 튕겨져 나왔는데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남자친구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배달일을 마친 뒤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후 500여 미터를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우리가 특정을 했는데 이 번호가 1년간 통화 기록이 없어요. 주변에 다른 루트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경찰은 도주한 운전자를 쫓는 한편 사고 직전 현장을 지나간 검은색 차량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